놀라운 축제예요. 근데 이게 컨슈머가 아니야. 프로듀서야. 이 교사는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에게 콘텐츠를 줘서 그것을 소비하도록 하는 존재가 아닌,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교직에 나가서 채 석 달도 못 버텨요. 왜? 애들이 뺀질려. 저 아줌마 속은 저 사람 속은 왜 저래? 이게 애들이 이렇습니다. 그 저는 이제 콘텐츠를 소개만 해줘요. 수동태란 이런 것이다. 그러면 애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이게 제가 책 제가 작사한 수동태 창고 수동태 찬다. 수동태를 개념화, 개념을 이렇게 하는 건데, 그래서 애들이 즐기고 놀죠. 수동태를 이해하고, 이걸 왜라 그러면 애들이 재미없어요. 그것이